장중의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이 금융시장의 흐름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8포인트 정도의 하락입니다. 1909선, 1900 초반선까지, 이거 지금도 초반선이긴 하지만 정말 간당간당한 모습도 나왔는데 일단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2% 이상의 상승입니다. 하락폭이 워낙 컸던 만큼 좀 반등의 또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12.01포인트 상승한 563.51포인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시호가 상황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일단 이 종목들을 보면 어떤 이슈들로 움직이는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거의 2% 가까운 상승이 동시호가상에서 나오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면서 코스피 쪽도 약간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먼저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일단 반등이 나와야지 뭐 다른 얘기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좀 불확실한가요? 예, 지금 시장이 네. 트럼프의 그 발언 이후로 시장이 변동성을 엄청나게 확대시켰고 네. 거기다가 그 환율 문제까지도 겹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초점은 위안화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어제도 이제 위안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그 상승을 했거든요. 반등에 사실은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라는 거는 뭔가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강세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모습을 보였다라면 오늘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어요. 물론 어제 미국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 디즈니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 네네. 일부 이제 폭스 인수하면서 그 비용 때문에 좀 예. 나빠졌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한 3%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로칩 테크라고 있는데 그 회사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시간외로 한 3% 4% 올라가고 있어서 반도체 업종들이 네. 오늘도 올라가는지 물론 이제 오늘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다 치더라도 뭐 하이닉스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증시의 흐름은 여기서 큰 폭의 이제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위안화 흐름에 따라서 좀 변화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준이면 그냥 보합권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까 그 선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20년 대선 컨센서스를 보니까 민주당이 232석, 그 다음에 공화당이 219석이고 그 보면 플로리다, 애리조나 5대5 연안 지역, 러스트벨트 지역 있잖아요. 네, 네. 이쪽이 지금 현재 아직 경합 지역이에요. 근데 보면 지금 미국과 지역이 경합 지역입니까? 예, 항상 그렇지가. 예. 예. 근데 이제 이 밑에 네. 그 오하이오나 이런 쪽은 공화당으로 넘어가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 재밌는 사실은 내부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해 놓으면 플로리다하고 위스콘신하고 뉴저지 빼놓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네. 이기는 걸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와 버리거든요. 지금 이게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쪽 가을밀, 봄밀, 겨울 그 옥수수, 대두 그러니까 일리노이나 이런 쪽이 예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었는데 네. 그 옥수수, 대두 쪽 이게 망가지면서 그쪽 농민들이 다 등을 돌렸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농민에 대해서 막 지지하고 뭐 비용 더 내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상태로 가버리면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돌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라면 오늘 만약에 투표를 한다라면 민주당이 지금 현재는 이기고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더 격화된 반응을 보일지는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트럼프의 트위터가 그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점은 여전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군요. 지금 좀 열세이기 때문에 우세가 아니라 열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들이 좀 나오면서 금융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매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나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잘 살고 뭐 주식시장도 잘 가고 막 그러는데 네. 사실은 트럼프가 잘한 건 있어요.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그 기업들의 실적들을 급격하게 상향 조정했고 작년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기업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기업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트럼프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아예 그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쪽만 주주들만 수익을 났던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흐름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경제가 나빠지면 남 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준을 탓하고 민주당을 탓하고 중국을 탓하는 거죠.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다 자기 탓.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격화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6월 말에 이상한 소리 했던 것들은 뭐 민주당의 뭐 흐름이라든지 뭐 민주당과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율을 하면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관련돼가지고 위안화의 흐름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겠지만 트럼프가 또 이러다가 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중국하고 나하고 우리하고는 통화하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지수가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시장이 이게 너무 자주 써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